최근에 안전에 관한 사고들이 이제 세월호에도 발생하고 또 학교는 그런 위험들이 그 실험실에 많이 있어서 훈련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행정처장님이와 시설과장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동대문 소방서에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 협조해 주셔서 하게 됐고요.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유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대피를 하고 또 곁들여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하시고 그다음에 진압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학교 측과 저희 소방서가 같이 이제 합동으로 이제 훈련을 실시한 내용입니다.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과 대마 실험실에서 폭발이 발생해 유독 가스가 발생 중입니다. 화재 진압 등 무선질 통해서. 특수부대는 철수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고요. 사실은 한 번의 훈련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그 익숙해지시고 오늘의 또 훈련이 사실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이제 안전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유사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직접 훈련에 참가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평상시 실험을 할 때도 조심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로 이제 이런 한번 훈련을 한번 받고 나면은 실제 상황이 봤을 때 굉장히 빨리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